기존 지하철보다 3배 빠른 고속 지하철, 출퇴근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 노선이 이번 3월 30일 부분 개통합니다. GTX A 노선의 특징과 운임, 배차 간격, 그리고 이번에 개통하는 강력의 정보까지 모두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은 수서역에서부터 동탄역까지입니다. 총 사업비 2조 1349억 원이 들어간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구간 중 일부 구간이 이번에 개통하는 것으로, 다만 수서역에서부터 동탄역 사이에 있는 구성역은 이번에 개통하지 않고 6월 정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의 특징은 지하철보다 3배 빠른 열차가 운행하고 중간 정차역을 크게 줄여 이동 소요 시간을 크게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GTX A 노선 차량은 8량 1편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존의 전철 차량과는 군데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열차의 최고 운행 속도는 시속 180km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 광역전철의 최고 운행 속도가 시속 80km에서 110km임을 생각해 볼 때 열차 자체의 최고 운행 속도가 상당함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운행하는 열차 중에서 ITX 청춘과 최고 운행 속도가 같습니다. 차량 외형은 공기역학 성능을 고려해 유선형의 매끄러운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열차의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크로스 시트가 설치된 기존 전철 차량과 비슷한 형태이지만 군데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출입문은 한 칸 기준 한쪽에 3개씩 총 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양문형 개폐식이 아닌 단문형 출입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속 운행 시 소음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출입문 상단에는 와이드형 LCD 승객 안내 표시기가 설치되어 있어 다음역, 역내 혼잡도, 현재 운행 속도, 출입문 방향 등을 안내 하고 있습니다. 객실 좌석은 좌석별로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좌석폭을 480mm로 늘렸습니다. 8량 1편성의 GTX A 차량 승객 정원은 1062명입니다. 최고 시속 180km로 달리는 GTX A의 운임은 얼마인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TX A 노선은 거리 비례제로 기본 요금 3,200원에 10km 초과 시 5km마다 추가 운임 250원이 붙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 수서역에서 동탄역 전 구간 이용 시에는 4,450원, 수서역에서 성남역 이용 시에는 3,450원, 성남역에서 동탄역 이용 시에는 3,950원입니다. 물론 다른 수도권 전철 혹은 시내버스로의 환승 할인 역시 가능합니다. 이외에 주말에는 기본적으로 기본 요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GTX A 노선은 어린이, 장애인, 유공자는 운임의 50%, 65세 이상 경로 30%, 청소년은 10%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듯이 수도권 전철은 65세 이상이라면 무임이지만 GTX A는 30%만 할인되기 때문에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수서역에서 동탄역 기준 2,950원의 운임을 지불하고 GTX A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 GTX A의 이러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카드사,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발급받은 선호불 교통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또 5월에는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지출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판매할 예정인데 GTX 역시 이 K-패스를 이용하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TX A 이용 시 열차 방향을 착각하여 승차했거나 이용 도중 화장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 게이트 밖으로 나와야 할 경우 같은 역에서 10분 이내 교통카드를 다시 태그하면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통하는 3개의 역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서역에서부터 동탄역 구간 중 구성역은 이번에 개통하지 않고 운행하는 역은 수서, 성남, 그리고 동탄역입니다. 수서역에서부터 동탄역까지 20분에 운행하는데 같은 구간을 운행하는 SRT와는 약 3분 정도 차이입니다. 우선 한시적으로 GTX 시종착역이 될 수서역은 수도권 전철 3호선과 수인 분당선, 그리고 SRT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GTX 수서역 승강장은 섬식 승강장 형태로 지하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GTX A 수서역은 수서 방면 기준으로 뒤쪽 계단은 SRT 수서역 방향, 앞쪽 계단은 3호선 수인 분당선 방향입니다. 수서행 기준으로 보면 SRT는 6-1, 3호선 수인 분당선 환승은 2-2가 가장 빠른 환승 위치입니다.
대합실로 올라가는 계단 외에 수도권 전철 수서역, 정확히는 수인분당선 수서역 대합실 지하 3층으로 연결되는 환승통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전철 수서역은 총 7개 출구가 있는데 GTX 개통 후 3개 출구가 더 신설되어 총 10개 출구를 갖추게 됩니다. 신설되는 출구는 6번 출구역 7번 출구, 그리고 SRT 수서역 방면 5-1, 5-2번 출구입니다. 수서역 다음에 도착하는 역은 성남역입니다. 이 역은 경강선 전철과의 환승역으로, 경강선은 판교역과 이매역 사이에 이 GTX-A 환승을 위한 성남역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성남역 위치는 바로 이곳으로 분당 신도시와 판교 신도시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판교역이 판교 신도시 한복판에 있다면 성남역은 아파트 단지 사이에 위치한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역 출구는 총 5곳이 신설됩니다. 성남역 다음 역은 원래 구성역입니다. 다만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구성역은 이번에 개통하지 않고 6월 정도에 개통합니다. 구성역은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역으로, GTX-A 구성역 개통 후 수인분당선은 GTX-A 노선과 수서역, 구성역 이렇게 두 곳에서 환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동탄역은 동탄 신도시 내 현재 SRT를 이용할 수 있는 이 동탄역과의 통합 역사입니다. 이번에 개통하는 GTX-A 구간은 대부분 현재 운행 중인 SRT와 선로를 공용하는 형태입니다. 동탄역은 현재 SRT가 운행하는 승강장 바로 옆으로 GTX-A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동탄역은 GTX-A에서 SRT를 이용하려고 할 경우 같은 방향이라면 대합실로 나갈 필요 없이 교통카드를 태그한 다음 바로 옆 승강장에서 SRT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탄역은 현재 SRT만 이용할 수 있는 고속철도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서울로 가려면 기본 요금이 비싼 SRT를 이용하거나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는 광역버스를 이용한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번 GTX-A 개통으로 수서역까지 SRT와 시간 차이가 나지 않게 20분이면 갈 수 있으며, 특히 수도권 전철 혹은 시내버스로의 환승 할인이 가능한 만큼 이번 GTX-A 개통으로 대중교통 편의성이 가장 증가한 곳은 이곳 동탄역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은 부분 개통이기 때문에 배차 간격은 다소 긴 편입니다. 출근 시간대 기준으로 평균 17분 정도 간격으로 운행하며 그 외 시간대에는 30분 정도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SRT 공용 구간이라서 배차가 규칙적이지 않을 때도 있으니 GTX-A 이용 시에는 반드시 열차 시간표를 확인한 다음에 열차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GTX-A가 순차적으로 개통함에 따라 배차 간격은 향후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3월 30일 개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수서역에서부터 동탄역 구간을 살펴보았습니다. GTX-A 구간은 GTX 운정역에서부터 시작해 동탄역까지로 이중 일부 구간이 이번에 개통하는 것입니다. 노선은 하나이지만 삼성역에서 동탄역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운정역에서부터 삼성역은 수익형 민자사업, 그리고 삼성역의 경우 영동 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연계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3월 30일 수서역에서 동탄역이 개통한 이후 6월에는 구성역이 개통하며, 올해 연말에는 GTX 운정역에서부터 시작해 서울역까지 개통할 예정입니다. 서울역에서부터 수서역 구간은 2025년에 개통하여 이때부터 GTX 운정역에서 동탄역까지 열차가 운행하겠지만, 삼성역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무정차 통과할 예정입니다. 창릉역은 2026년에 개통할 예정이며, 마지막 삼성역은 2028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